자, 설악동 입구에 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겨울에 오니까 한적하고 아주 좋네요. 여름하고 가을에 오면 아주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 오늘은 울산바이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울산바위까지가 2시간쯤 걸리는데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4시간. 그래서 왼쪽에 저기 권금성이 있고, 권금성은 케이블카 타고 가고, 그다음에 쫙 맞은편 쪽에 앞쪽에 보이는 게 비선대에 가는 쪽인 것 같은데요. 마등령인가요? 그쪽인 것 같고, 울산바위는 여기 오른쪽 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신흥사 입구입니다. 입구. 일주문이 서 있네요. 여기 지나서 신흥사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큰 청동 불상이 있네요. 한번 보시죠. 이야. 크기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기 일본 동대사 나라에 있는 도다이지 그 대웅전에 있는 불상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저게 일반 신도들이 다 갖다 바친 돈일 텐데. 이야. 아무튼 큰 절들은 참 돈이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야. 자, 한번 보시죠. 예. 보기에는 좋은데 이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조용한 산 속에 저렇게 큰 거대한 불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부처님 복을 많이 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 새심교가 있네요. 새심교. 마음을 씻는 다리. 예. 둘로 잘 지어놨습니다. 뭐 뒤에 울산바위가 보이고요. 멀리 뒤에 지금 겨울이라 계곡에 물이 없네요. 여기 새심교 위에서 신흥사가 아니라 신흥사가 앞에 있고 뒤로 비선대 쪽, 저기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저 봉우리들이 아주 멋지네요. 한번 보시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죽어? 엄마는 그건 아니지. 참 멋진 경치입니다. 여기 안양암이라고 되어 있죠? 대한불교 조계종 안양암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전생에 무슨 공을 세우면 이렇게 조용한 데서 혼자 살수 있는지 부럽습니다. 아, 여기가 신흥사에서 울산바위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나온 암자인 안양암입니다. 안양암. 여기는 요사채고, 여기 오른쪽에 법당이 있네요.
청교화를 아주 이쁘게 이고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짠, 법당에 나왔습니다. 어, 야, 이게 계단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여기. 조용하네요. 스님이 안 계시는지. 남자 뒤로. 저기 파이산이 있고 산등산이로. 예. 아무튼 우리나라 멋지고 좋은 데는 다 저리 잡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자, 이 울산마에 올라가는 예. 이 숲속 길을 한번 보세요. 이 나무들 얼마나 이쁜가요? 옷을 다 벗어서 자기 개성이 다 드러나 있네요. 이 나무, 저 나무, 소나무도 많고 나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정말 다양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이야, 정말. 여기 굴참나무가 있네요. 굴참나무. 껍질이 참 이쁘네요. 감상해 보십시오. 이 부두도 있고, 왼쪽에 부도 아마 옛날에 모셨던 부도 같은데 요즘은 승탑이라고 하죠. 스님들 무덤. 예,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간단한 게 예, 이런 조형미가 요즘은 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번잡한 시대에 이렇게 예, 간단하고 소박한 무덤이 비석이 스님들 무덤이죠. 승탑 부도가 참 멋있네요. 요즘 스님들 큰 절 가보면 승탑들이 막 호화번쩍하고 으까번쩍한데 여기서 이런 소박한 부도를 보니까 참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여기 콘크리트를 바닥을 깔아놔서 좀 그 운치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고프로 9으로 찍고 있거든요. 이 고프로 약점이 이 추위에 약한 건데 지금 영하 1도 정도 되거든요. 햇볕은 짱짱하고 바람이 굉장히 세고 영하 1도 정도 되는데 잘 작동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이정표가 하나 있는데 울산바위 2.4km, 흔들바위 1.4km, 탐방 설악동 탐방 지원센터 1.4k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지금 1.4km 올라왔네요. 아, 이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계곡에 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아까 밑에는 계곡에 물이 없었거든요. 네. 겨울이라 수량이 아주 네, 부족합니다. 아, 드디어 울산바위가 정면에 보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나요? 멀리. 예, 지금 화면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눈으로 보는 건 아주 멋지네요. 파란 하늘에
울산바위가 저렇게 군사처럼 사열받는 군사처럼 쫙 늘어서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이 있네요. 여기 이정표도 있고 울산바위까지 1.9km, 흔들바위까지 0.9km, 900m 남았네요. 여기 중간에 저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네. 자, 여기에도 부도가 있네요. 승탑. 네, 옛날 승탑들은, 부도들은 이렇게 참 소박하고 소소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참 아담하고 평온한 모습이 좋네요. 요즘 스님들 승탑처럼 으까번쩍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저기 멀리 네오남이 보이시나요?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 신흥사 부소감자네요. 652년 신덕왕 6년에 자장율사가 창간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불타가지고 다섯 번이나 불이 탔네요. 예, 지금 있는 건물은 이게 뭐야? 1914년에 지었다가 다시 36년에 전소된 걸 증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1936년에 전소된 것을 언제 증건했다는 말은 없네요. 예. 야, 산속에 이렇게 아주 한적하고 적적한 곳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업을 쌓아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데 사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네.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구에 예, 불상이 불상이 하나 서 있고요. 예,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쭉 불상 앞에서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미륵불인가요? 아니면 석가불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그마한 암자인데 네, 아주 아담하고 멋지네요. 이 마당은 꽤 넓은데요. 옛날에는 건물이 더 컸을 것 같은데 네. 잘 안 보입니다. 예, 문이 닫혀 있네요. 여기 네오남 쪽에서 보니까 아주 앞 전경, 주변 전경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기 뒤로 울산암 보이십니까? 울산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또 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런 기암 교회석 봉우리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는
이렇게 권금성이 자리 잡고 있고, 아 정말 멋있습니다. 아 이런데 살고 싶네요. 정말 이런데 집 하나 딱 지어놓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텃밭도 있고요. 여기 텃밭 보이시나요? 여기 저게 야 여기 장독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요. 아홉 개네요. 아홉 개. 아 정말 조촐하고 소박합니다. 이 절에 네온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장독대인데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장독대는 처음 봤습니다.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네요. 주국마다 큰 돌을 이 하나씩 얹혀 있고 맨 앞쪽에 있는 꼬마 항아리에는 도마가 얹혀져 있네요. 아, 참 멋있습니다. 예, 이런 게 진짜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예, 뒤에 있는 저기 돌담, 그 낡은 청태가 낀 푸른 이끼가 낀 기와 낡은 기와를 얹고 있는 돌담을 배경으로 이렇게 아, 이 작은 장독대를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저기 권금성 쪽에 예, 멀리 보이시죠? 예. 예, 이쪽에서 잡아볼까요? 예. 자, 이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바람 소리. 야. 자, 앞쪽에 멀리 울산바위가 딱 버티고 있네요. 엄청난 절벽이. 지금 저는 바람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데 여러분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전부 돌계단이라서 제가 계속 찍으면서 갈 수가 없네요. 바닥을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돌계단 보이시나요? 울산바위가 더 잘 보이네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잘 잡히네요. 울산바위가 아주 선명하게 잡히는데요. 지금 앞에 이 서 있는 나무가 서나무래요. 서나무, 서어나무. 예. 나무 몸통이 저렇게 근육질이 많아서 남자나무라는 별명이 있답니다. 남자나무. 저기 안내판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나무가 멋지네요. 아주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여기서부터는 계속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잘 돼 있네요. 데크가 지금 저희가 울산바위고 그 밑에 지금 나무 계단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 데크로 쭉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여기에 또 화장실이 있네요.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마지막 화장실. 야, 울산바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찍는 건데요.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웅장하네요. 저기서 지금 잘 타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요. 오늘은 바람이 세서 그런지 오늘 잘 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소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산로에 이 바위 돌계단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무를, 통나무를 이렇게 깔아서 아주 걷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해놨네요. 이 마음 씀씀이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이런 거 선진국에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점점 지금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선진 사회에. 자, 다음 코스에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이 앞에 지금 울산바위 아래 저게 무슨 암인데 지붕이 어렴풋이 보이고 엄청난 바위 위에 이 암자가 있네요. 저도 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한 30년 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예. 무슨 암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조암 석굴이네요. 개조암 석굴. 야, 개조암. 개조암 석굴. 개조암, 개조암 석굴. 신통 제1 나한 석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게 나자인가요? 개조암 석굴. 신라 진덕여왕 6년 서기 652년 자장률사가 건립하였는데 본래 이 암굴은 자장, 동산, 봉정, 세조사가 수도하였으며 그 원효대사 의상조사에게 계승하에 타여 개조암이라 부르고 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바위 중에서 제일 둥글게 보이는 목탁바위 및 굴속에 암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야, 멋집니다. 자,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계단이 장난 아닌데, 여기. 이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야. 제가 바닥을 봐야 돼서. 맞아요, 여기. 예. 그래? 여기 기억이 난다, 여기. 여기 기억이 나네요. 여기. 이 바위 밑에. 저 안쪽에. 지금 여기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가면 바위 밑에 지금 법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기억이 납니다. 저 맞은편에 있는 저 엄청난 바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기다가 이름을 새겨놨네요. 바로 여기가 흔들바위입니다. 지금 아가씨 두 명이 흔들고 있는데 흔들리지가 않네요.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예, 지금 이 역광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저도 가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석탑이 하나에 서 있는데요. 굉장히 심플하고 석주만 하나 서 있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저렇게 단순미가 오히려 화려하고 치장한 것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저 뒤에 배경이 울산바위입니다. 맨 뒤에 보이는 게 울산바위예요. 여기 삼성암, 삼성각이 있고요. 자, 여기 잘난 사람들 이름 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개조굴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순사 이병 정도 있네요. 아마 옛날에 관찰사 조봉진 이름도 있고 관찰사도 와가지고 이름을 새겼고요. 조봉진 이름 찾아보면 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엄청납니다. 바위가. 자, 보세요. 자, 한들바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에도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새겨졌네요. 여기 이름을 한번 보세요. 잘난 사람들 이름. 얘 누구야? 여보, 거기 낭떠러지야. 조심해. 예, 이현통? 이현도. 이현도. 예. 그 다음 이 친구는 누구야? 이지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김현기. 김현기. 예. 요즘은 이런 짓 안 하겠죠, 누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응부. 뭐 옛날에 저는 이거 몰랐는데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옛날에 왔을 때는 몰랐는데. 아, 이게 흔들바위고요. 흔들바위 왼쪽에 저기 개조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이는 게 울산바위고요. 네. 저기 울산바위까지는 안 갈 겁니다. 저기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조암 석굴 안내판입니다. 앞에 물 마시는 석수가 있고 좋네요. 이게 돌화에다가 이렇게 물 마시는 데를 해놓으니까. 자,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사이에 이렇게 법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에는 저 문도 없었는데 지금 문이 있네요. 저 위에 바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바위 밑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법당을 모셔놨네요. 아주 기발하죠. 예, 멋진 암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석굴 안에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석굴암하고 비슷하죠. 제가 30년 전에 왔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입구 바위에는 저렇게 여러 불상을 모셔놨네요. 한번 보시죠.
이 앞에 흔들바위가 있고 멀리 번금성이 보입니다. 번금성인지 다른 봉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석주 한번 다시 보시죠. 이제 울산마을 거의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800m 전방입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자, 울산마을 보이시나요? 800m 전방입니다. 아, 지금 울산바위 여기가 한 700m, 800m 전방인데요. 한번 감상하십시오. 예, 아, 멋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울산바위 전망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야, 멋지네요. 이야. 저 설악산 한번 둘러볼까요? 울산바위로 다시 왔습니다. 이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제가 철봉을 잡고 있는데요. 예, 안 잡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고프로가 흔들리는데요. 예. 자, 여기까지고 저는 자, 바깥쪽에서 신흥산을 한번 볼까요? 네, 신흥산은 이 지형 때문에 그런지 옆으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절집들이 이렇게. 네, 세로로 깊지 않고 옆으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흥사 위쪽에서 잡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담 이쁘지 않습니까? 요즘 굉장히 드문 담장인데, 예. 전체적으로 권금성을 배경으로 맨 저기 뒤쪽에 있는 게 권금성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높은 산은 무슨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각들이 쭉 놓여 있는데, 아, 이 담장 모습이 참 마음에 드네요.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요? 여기가 템플스테이 건물인지,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예, 기와장을 이용해서 담을 지었는데 아주 멋집니다. 설회 묵연실? 예, 우연실인가요? 묵연실인가요? 아, 이런 담장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예, 한번 보세요. 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아, 전나무도 오른쪽에 있는 뒤에 저 중앙에 있는 전나무도 참 이쁘고요. 예. 아, 전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루가 있는데 잘 자랐습니다. 아주 굉장히 멋지게. 야. 월정사 앞쪽에도 전나무가 이쁜데 아, 참 멋지네요. 저기 극락보전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 용머리 양쪽에 두 마리가 있잖아요. 양쪽에 한 마리씩. 에, 그게 아주 볼만합니다. 용머리가. 자, 지금 이게 역광이라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보시죠. 예, 극락보전이고요. 지금 옆에는 뭐 공사 중이라 건물이 별로. 운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제루네요. 보제루 아까 보니까 보제루 밑에를 통해서 이렇게 누각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좀 네, 특이한 구조죠. 여기가 산세가 험한 데라서 이런 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죠. 왼쪽으로 저거 한번 보실래요? 해우소와 종루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 지금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제일 밖으로 예, 사천왕상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예, 사천왕상은 대체로 잘 예,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든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보존이 잘 되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 예. 자, 이쪽에서 잡아보면 밖에서 잡으면 사천왕문 쪽에서 잡으면 이 사천왕문을 통해서 뒤에 보제루가 보이네요. 통로에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나무다리거든요. 보이십니까? 나무다리인데 아주 참 멋집니다. 운치가 있고 제가 천천히 걸어 넘어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절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멋있죠? 이런 자연의 미를 살린 건축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멋진 다리인데요. 여기 찻집으로 이어지네요. 이게. 예. 이 절 앞에 이 향설이라는 찻집이 있네요. 멋집니다. 아주. 지금 저 뒤에 절이 있고요.
형설이라는 찻집이 있는데, 여름에는 여기 계곡에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림이 아주 좋죠. 담자락도 이쁘게 아주 되어 있네요. 저희 개인주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 산세. 무슨 차를 다리는지 굉장히 쌍화차 냄새 같은데요. 굉장히 멋진 맛있는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찻집 설향, 제일 앞에 있었던 멋진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 차 한잔 하려고 들어왔거든요. 쭉 한번 보시죠. 나무를 지어서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가 참 멋지네요. 이런 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이렇게 창으로 한번 보시죠. 여름에는 밖에 나가서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권금성이 보이고, 저기 보이십니까? 창 사이로. 예. 참 멋진 찻집입니다. 차 냄새가 은은하게 나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굉장히 멋진 찻집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신흥사 쪽으로 울산바위 쪽 오시면 한 번씩 들러보세요. 이게 저희가 시킨 십전 대보탕이거든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냄새가 쌍화차 비슷하게 나네요. 뭐 한약이나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꿀도 있고요. 과자도 있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신흥사 부도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19개의 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설악산 국립공원 정문 딱 들어오면,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한 100m쯤 들어오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자, 보이시죠? 요즘은 승탑이라고 합니다. 승탑. 부도는 일본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부도들이 있죠. 예. 대원당. 잘 안 보이는데, 이름들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모아놓으니까 이게 하나의 설치 미술처럼 멋지네요. 제가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명당 자리네. 아주 명당 자리. 지금 이게 묘 자리니까 스님 묘 자리 아니잖아요. 스님들. 근데 보세요.
바로 앞에 건금성이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건금성. 지금 역광이라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눈으로, 제 눈으로는 아주 멋지게 잘 보입니다. 뭐 이보다 더 명당이 없죠. 이것도 상당히 개성이 있는 부도네요. 이것도 누구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얘도 개성이 있고 작지만 개성이 있고요. 얘는 몸돌이 어디 갔네요. 몸돌이 어디로 분실된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전나무, 멋진 전나무도 많고 앞쪽에 권금성이 있어서 아주 멋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뒤로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악산에 오면 여기 부도밭에 꼭 한번 들러서 보세요. 예. 이게 아주 은근한 절집의 멋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도들이. 부도들을 다 모아놔서 권금성을 배경으로 아주 멋진 승탑 자리입니다. 아주 멋지네요. 여기는 이 뭡니까? 설악대산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악산 산신을 모아놓은 아니 모셔둔 신단이네요. 신재단. 이런 것도 있었군요. 여기 아마 여기 제사를 뭐 지내는 것 같은데 설악산 신을 여기다 다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설악의 정기를 이어받아 지역 번영과 주민의 안녕 및 산악인의 무사고를 기원하며 영원히 대산령에 이거 뭡니까? 보존수호 하기 위하여 본 재단을 건립하나이다. 1992년 9월 8일 설악산 신재전 설악산 신재전 이원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번영과 산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악산 신령님께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리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고, 바로 이 뒤에서 보면 저 담 너머로 저기 멀리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도밭이 저기 멀리 보이죠? 예. 저 앞쪽으로는 권금성이 있습니다. 권금성이구나. 네, 잘 단장해 놨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